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좀 할게요. 지금 보면은 다 조건을 제대로 안 보고 해서 틀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합법적인 것도 물론 있긴 한데 그것도 그런데 지금 조건을 안 보고 틀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결혼 거예요. 사용식이라는 게 우리가 수여분사라고 보잖아. 수여라는 건 기본적으로 준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팔아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좀 어색하죠. 그래서 사용식으로 쓰이잖아. 또 뭐 있어? 서치해드시는 라이브 like 썼다 이거예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죽어서 부르는 듯이 하시고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뭐 괜찮아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썼구나. 아들 대신에 이게 되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관사 뺀 것만 제외하면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얘 뭐 상관없어요. 저건, 네, 저건 괜찮아요. 저 다음에 페인 다이어.
이 시제가 동일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 시제 있잖아. having been told라는 요 시제가 동일하니까 현재 시제를 썼던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안 왔다고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안타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썼다. 뭐 아니면 사실 전달 쪽으로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반적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쪽으로. 자, 그 다음에 만드는 이유도 한번 좀 보자. 아직 책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원준이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조건에 나와 있는 거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것들이 또 몇 개 보이네. 일단 그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전달드릴 게 있는데, 전달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숙제 관련된 겁니다. 숙제. 일단 그 리스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자 이제 리스닝을 해와야 된다라는 거,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딕테이션 할 때는 그 단어 조사한다는 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채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채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밀리지 말고 그날그날 리스닝 채점을 모두 완료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이거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내주는 이제 숙제들 있잖아요. 우리 리딩이나 그래머나 라이팅이나 뭐 사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숙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 반은요, 적어도 저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원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중3 MR1반 알바네이트에 속해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알바니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타 학원의 최상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최상위반에서 숙제 이런 거 갖다가 얘기 나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간 내가 여러분을 감당을 하고 있고,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숙제는 당연히 해오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잘 해오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동안 뭐 숙제 같다고 얘기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뭐 지난번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 휴가 갔다 오기도 했었고, 뭐 채점이 안 되어 있는 뭐 그 정도였으니까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숙제 갔다가 얘기 나오지는 말자. 알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달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말한 거의 이제 연장선인데요. 과제를 좀 잘 해오시고, 과제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지난 시간,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좀 이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저희 학원을 오래 다닌 게 아니잖아요. 1년 이상 다닌 분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제가 안 되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과제가 안 될 시에는 앞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다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숙제를 일부분만 못 해갖고 내가 금방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숙제가 만약에 뭐 거의 안 돼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입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도 없어요. 왜? 본인이 안 해본 거니까요. 알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이 뭐 전체적으로 잘 해오고 계신데, 그 딕테이션의 이제 단어 조사 같은 경우는 끝나고 완료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숙제가 안 돼 있다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달 사항은 이제 교재 및 스프링 노트 잘 챙기는 건데, 뭐 사실 여러분은 다 잘 챙기고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못 챙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교재나 스프링노트를 여러분이 들고 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도 다시 다녀오셔야 됩니다. 가지러. 여러분 집이 2시간 거리여도 다녀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학원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실 때 교재나 이런 부분, 스펙노트나 이런 부분 잘 지참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지금 이제 그 테스트지를 잘 안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되도록이면 물론 강의실에도 이렇게 풀이 있지만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은 자습실에서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다 테스트지는 붙이고 입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답지도 항상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지금 여러분이 테스트를 보는 그 종이의 사이즈가 B5 사이즈예요. B5 사이즈. 그리고 일반적인 요런 교재 같은 게 이제 A4 사이즈죠. 자, 우리가 B5 사이즈로 나가는 거는요. 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애초에 B5로 뽑는 이유 자체가 붙이라고 그 사이즈로 뽑아주는 거예요. A4는 붙일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 스펙노트 그 이렇게 네모 칸 있잖아요. 그 네모 칸에 안 맞아요. 왜냐면 스펙노트 자체가 A4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네모 칸이 딱 B5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5 사이즈로 받는 모든 프린트아웃은 여러분이 그 스펙노트에다가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잘 지켜주실 거라 믿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먼저 할게요. 오늘 게 이제 조금 길고 좀 난이도가 있었죠.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했던 다 내용들이긴 하지만, 아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죠. 1번 같은 경우는요, 아까 혜민이가 질문을 했었는데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이라는 말이 이제 나돌림 얻을 수도 있고 as well as도 있는데 지금 힌트 단어를 보면은 뭐 as라든가 나돌림 얻을 수라든가 뭐 그런 게 따로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나돌림 얻을 수 B로 써도 되고요, as well as로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물론 as well as로 쓸 때랑 나돌림 얻을 수로 쓸 때는 이 주어 1, 2번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주어 1, 2번은 이제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나돌림 얻을 수로 쓰면은 이제 balance versus for our bodies가 이제 앞부분으로 가야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스위치는 당연히 여기 outless에다가 해야 되니까 이제 R라고 써준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제 as well as를 이제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예 뿐만 아니라 얘도 필수적이다 for our well-being. 이 well-being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 많아요. 아니 써놨잖아 여기다 well-being. 여기 행복이라고 써놨고 다 죄다 happiness로 써놨어 나시더라. 틀린 건 아닌데 힌트 단어를 잘 보고 여러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 시험이었으면요 너네가 나머지를 다 맞춰도 이것 때문에 감점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영작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조건이에요. 조건 아시겠죠? 자, 이거 외에는 특이사항 없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essential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를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in으로 쓰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필수적이다, 뭐뭐에 좋다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전치사 for를 씁니다. be good for, 뭐뭐에 좋다. be essential for, 뭐뭐에 필수적이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그 소녀는 그녀의 과학 성적들이 과학 동아리에 참여하기 충분히 높지 않다고 들었던 것에 화가 나 있다. 자, 영작할 때 제가 기본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으로 가지만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주어의 위치는 같은데 이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번과 같은 문제를 푸실 때 그 소녀는 화가 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주절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주어의 위치는 일단 동일한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역순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글 문문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한글 문문서를 하고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덩어리씩.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소녀는 화가 나 있다. 그래서 is angry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주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렇던 것에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왜냐면 이거 앞에 내가 네모어로 쳐놓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애부터 써야겠죠. 애. 애가 뭐야? 애시죠. Be angry at. 뭐뭐에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들었던이라는 말로 나 있어요. 화가
현재 시제인데 들었다라는 거는 과거니까 우리가 have PP 완료형을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다라고 한다면요, having heard라고 쓰면 돼요. having heard. 근데 힌트 단어로 보면 had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had의 과거 저희 수동태인 having been told라는 형태가 완성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뭐 하다고라는 말이죠. 뭐뭐라고, 뭐뭐 하다고. 이게 뭐야? 이게 대시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 요 이하에는 대절이니까 이게 크게 한 덩어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 내부에서 당연히 원래 명어식 어순인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 순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그녀의 과학 성적들이니까 her science grades 주어 나왔고요. 동사는 뭐뭐가 아니다 are 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높은이라는 형용사 보어 high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다 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요거 한 덩어리 지금 여기에만 바로 쳐져있죠. 충분히에만. 그래서 enough라는 덩어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학동아리에 참여하기에 라는 큰 한 덩어리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된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주어 위치는 동일하고요, 동사와 보어 또는 목적어가 이어서 나오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역순으로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영작이 구성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만들어진다. 자,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한번 가볼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은은이가 붙었으니까 주어야. 그 다음에 맨 뒤에 만들어진다. 얘가 뭐야?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positive self concept is created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먼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니라 뭐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뭡니까? 나데이 법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뭐에 의해서란 말 나왔고 여기에서도 의해서라는 말이 나왔죠. 자, 우리 상관적 속사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병렬구조라는 거죠. 병렬구조 이 둘이. 그치? 그럼 여기엔 뭐뭐에 의해서 나왔고 여기에도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둘 다 똑같이 전치사의 명사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다른 사람들의 판단들,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 자신만의 자긍심이라는 감각, 여기가 B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각각 by를 써주면 되겠고. 그래서 by the judgments of others 라고 썼는데 아까 현수가 썼었나요? 여기에다가 소유격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others의 apostrophe를 붙여서.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others judgments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but, 그러나 by a sense of our own self-worth 이거는 이제 B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요거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4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마 가장 긴 문장이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용되는 것과 복제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고 콤마찍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은은이가 붙는 말이 없잖아. 그렇죠? 아, 그럼 이 전체 덩어리가 콤마까지 해갖고 그냥 부사 부가 되겠구나 또는 부사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이어서 당신은, 자, 주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가 동사란 말이야. 근데 잘 보시면은 등록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and.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 등록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할 수 있다라는 말 두 개가 병렬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순을 잡을 때 얘 다음에 팔 수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얘 다음에 등록할 수 있다 and 팔 수 있다 이 순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 괄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안을 살펴보면은 부사구가 지금 꽤 길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안쪽을 제가 또 세부적인 구문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주어로 보이는 게 따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사처럼 생긴 이 보호하다라는 말을 먼저 쓴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to 부정사 또는 in order to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to protect 먼저 나온 거야. 자, 그럼 뭘 보호하는 거야? 아이디어들. 어떤 아이디어들? 너의 독창적 아이디어들. 그래서 너의 독창적 아이디어들. 목적어 나온 거다.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주어의 위치만 똑같고 동사부터는 역순으로 가는 거야. 보호한다라는 말, 다음에 당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목적어, 그 다음에 또 역순으로 도용되는 것과 복제되는 것.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덩어리 내부를 보면은 여기서도 뭐뭐와 and가 나와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 먼저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도용된다라는 being stolen 이런 표현 나왔고 그 다음에 복제되는 것 copy로 나온 거야.
요 카피드 앞에는 빙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앞에 나와 있으니까. 됐니? 자, 이어서 보자면 이제 너가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다라는 말 여기에 힌트 단어를 줬습니다. 라이센스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스, 너가 등록할 수 있어. 목적어가 너가 만들었던 것. 자, 목적어 내부를 살펴보면 여기에 또 주어가 있고 여기에 또 동사가 있는데 만들다의 목적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 목적어가 빠진 관계대명사를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준 거고요. You have made 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라는 거는 then이라는 표현이죠. 부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팔 수 있다, 권리를. 그래서 sell the right 나온 거고 그 다음 한 덩어리 나와야겠죠. 너의 작품을 사용할, 이게 한 덩어리니까 너의 작품을 사용할 한 덩어리 나왔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주어의 위치는 같고요. 동사부터는 역순으로 우리가 쓰면 됩니다. 됐죠? 한 덩어리 반응. 계속 이 원칙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수업 시작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는 건 아니겠지. 자, 5번 봐봐요. 코끼리 타기와 호랑이들과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인기 있는 관광 상품들은. 자, 인기 있는 관광 상품들은. 여기 은은이가 붙었으니까 주어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야겠지? 동사. 비판을 받아왔다.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판을 받아왔다. 받은 거니까 수동태일 거 아니야?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이게 된 거다. 자, 근데 주어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만큼이 지금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란 걸 알 수 있는데 수식어가 지금 되게 길죠.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거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 요 녀석이 바로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such as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해준 거죠. 주어를 먼저 쓰자면 인기 있는 관광 상품들이니까 바프의 tourist attractions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 코끼리 타기와 호랑이들과 사진을 찍는 거와 같은. 자, 그러면 코끼리 타기 그리고 호랑이들과 사진을 찍는 거와 같은 그런 어트랙션들 여기까지 주어 나왔고요. 비판을 받아왔다. 다 받아온 거니까 당연히 완료형으로 써야겠죠. 수동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덩어리, 이 덩어리를 써야 되는데 뭐뭐로라고 나와있죠. 이게 이제 전치사를 이제 쓸 때 이거는 이제 criticize라는 녀석의 좀 단어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criticize A for B로 이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A를 B에 대해서 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난한다, 비판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가 되면서 이 전치사 for와 이하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제 비난을 받아왔다? 자, 요 안쪽이 조금 기니까 구문 분석을 한 건데 해를 끼치다라는 거는 동사예요. 동물들에게는 목적어가 됩니다. 선생님, 에게라는 말이 붙었는데 왜 목적어예요? harm이라는 동사가 뭐뭐를 해를 끼치다 이러면 좀 우리말로 어색하죠? 뭐뭐에게 해를 끼치다 이렇게 되는데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괄호 안쪽을 보면은 주어가 딱히 나와있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순으로 가라? 동사 먼저 쓰고 목적어 쓰고 됐어요? 이런 순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껴있는 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사가 이 해를 끼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ave pp 사이에다가 이렇게 seriously를 써준 겁니다. 보통 우리가 have pp 형태에서는 동사를 여 사이에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have pp를 쓴 이유는 뭐냐? 해를 끼쳤던 것으로 끼쳤던 이라는 과거형이 나왔기 때문에 having pp로 써준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6번 볼게. 많은 책들과 영화들은 바로 주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동사 봐야겠죠? 사용해 오고 있다.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피라미드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예외적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어 찾고 동사 찾으면 역순 역순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서가 달리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자, 오형식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 관계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술 관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해서 할 때도 뭐뭐가 뭐뭐 한다, 즉 주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말하잖아요. 우리말로 어순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간의 관계, 즉 주어 동사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에서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처럼 쓰이는 요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아예 역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얘를 주어 동사로 봐서 아 그래 주어에 해당하는 요놈을 먼저 쓰고 동사에 해당하는 요놈을 그 다음에 써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묶는 게 사실은 나아요. 아시겠죠? 자 덩어리 묶었고 자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이만큼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됐어? 자 그래서 요 때문에 부분이 좀 길게 나왔는데 중간에 보면은 모양 과 엔드 나왔지?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앞에 있는 거 먼저 쓰라고 했지. 앞에 있는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됐어요? 요 순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자면 많은 책들과 영화들 many books and movies 주어 나왔고 동사 사용해 오고 있다 완료 진행형으로 써줬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완료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현재 완료형으로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have used라고 상관없습니다. 쓰셔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피라미드들 더 피라미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보 배경으로예요. 배경으로 여기서 배경으로에서 이 as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5형식 구조를 쓸 때 as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고 안 써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막 코어 같은 거 코어 그럼 우리가 코어 같은 경우는 코어 a, b로 쓰지 코어 a, as, b로 쓰진 않아요. 근데 이때 B를 A를 B로 부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럼 이때 B를 어떻게 해석했어? B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로. 그렇지? 여기는 어때요? 배경으로 로잖아. 됐어요? 하지만 동사에 따라서 as를 붙이냐 마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이란 건 너네가 문법 시간에 5형식 동사라고 배웠던 애들이 있을 거야. 무슨 뭐 consider, 뭐 keep, make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use라는 단어를 5형식 동사로 보통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짝퉁 5형식 같은 이런 동사들이 보통 이렇게 as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s a setting, 배경이라는 표현으로서 쓰인 거고요. 자, 이 덩어리 나오는 거죠? 때문에 because of 썼습니다. 힌트 단어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A에 해당하는 내용, 그것들의 기하학적 모양, their geometric shape 나왔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것들에 관련된 base grid. 됐어요? 이렇게 B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daily test를 다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영작에서는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이다? 결국에는 어떤 어순으로 우리가 긴 문장에 대한 처리가 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서 제가 순서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진도를 나가야죠. ODR 촬영 중 68쪽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으이씨 빨갛다. 여태까지 안 먹고 뭐였어 다시 먹어. 68쪽 지난번에 네 여기부터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페이딩 오기 전까지 그 제가요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 담임반 총 담임반 4개 반에다가 이제 부담임반 하나 반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제가 지금 5개 반을 지금 수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5개 반이 전부 다 알반이에요. 전부 다 알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죽하면은 그 저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나와요. 이 선생님은 알반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누이쌤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갖고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현재 이제 고1,2 알바 같은 경우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머피 클리닉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능특강 수준에 고3 수준에 영상학장을 이제 만들어줘서 애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이제 셀프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학원에 오면은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또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이 우리 여기 자습실에서 하는 거 별도로 단어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트라인을 제가 많이 안 주거든요. 50단어 보면 우리 자습실에서는 원래 5개까지 커트라인이잖아. 근데 저는 2개 줘요, 2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것도 페널티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 왜냐면 이것까지 페널티 쓰면 이제 양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다! 해갖고 이제 어제 그 페널티 이제 대상자들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너네
오늘 집에 가갖고 페널티 대상자들 너네는 오늘 집에 가갖고 저기 뭐야 나한테 로이 쌤을 칭찬하는 아주 정성스러운 문자를 나한테 보내야 돼.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안 보내면 깜지 50번 쓰게 할 거야. 내가 이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애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서 보낸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막 이랬어. 야, 너 통과, 어떤 애들이 둘이 얘기하고 있어. 야, 너 통과했냐? 아, 다시 칭찬해야 돼. 막 이러고 있어. 아, 내가 앞에 있는데. 야, 씨, 놀러 와. 아, 여기 판사 자리 안 됐었거든. 야, 너 씨, 어? 너만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아니, 쌤, 그게 아니라. 아, 야, 됐어, 됐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 어떤 친구가 그 보내준 문자가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되게 재밌어갖고 그걸 좀 어제 뭐라고 하더라? 잠시만요. 아, 한 친구가 이렇게 보냈어요. 굉장히 이제 아 참고로 이게 이 내용이 뭐랄까 아 정말 정말 내가 이 머리를 이제 정말 싸매서 정말 이제 온갖 그 두뇌 풀가동을 해서 썼다? 약간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을 뵌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학생들을 네, 이게 너무 웃겨.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이해가 잘 되는 수업을 해주셔서 좋아요. 그리고 아주 여학생이에요, 참고로. 고1입니다, 고1. 그리고 어느 정도 엄격하신 면이 있으셔서 집중이 잘 되고 유머러스한 면도 있으셔서 수업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게 고1애가 보낸 거니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근데 마지막 말이 더 이제 웃겼어요. 앞으로 단어 잘할게요. 이렇게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재밌더라고. 네. 아니 뭐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혜인이 화장실 가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25번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작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법적인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제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영작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게 일단 특성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특성. 일단 첫 번째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을 읽으니까 당연히 주목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불완전한 상태가 온다는 거. 이 두 가지 특성이 가장 기본이고 영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개만 하면은 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관계대명사 what을 해석할 때 이 해석 방식까지만 쓰세요. 해석할 때요. 보통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뭐뭐 하는 것. 또 간혹가다가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복수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뭐뭐 한다는 어떤 상황, 어떤 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어떠한 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영작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독해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영작에서 많이 안 나오고요. 영작에서는 웬만하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쓰일 거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거, 자 당부장 표시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이걸 영작에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려워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관계대명사 와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작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 했어? 일단 와스를 이용해서 쓰면 되겠다.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영작할 때는 니네가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뭐뭐하는 것이라는 게 와만 있어요? 아니죠? 이건 쓰지 마세요.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that도 있죠? 투부정사도 있죠? 동명사도 있죠? what도 있죠? 이게 다 뭐뭐하는 것인데? 근데 그럼 우리가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때 뭘 써야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영작 시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파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그나마 중학교 시험은 또 어법 범위가 정해지니까 우리가 또 what을 예상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요 범위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고등학교는 어법 범위라는 게 없어요. 항상 전범위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니 that을 써야 돼, what을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돼 이런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쪽은 제가 잠깐 배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what과 that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what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가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what은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어 나오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그렇지? 자 그런데 that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that을 말하는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 that 둘 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성립된다라는 거야. 됐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that을 써야 될지 what을 써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실전으로 그냥 한번 봐볼게. 영작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봐봐요. 보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을 따르고 여러분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요 부분은 요 앞부분을 봐야겠네. 이 부분은 한번 볼게요. 이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예문이 적합하지 않네. 그냥 what is more important 그냥 이건데요. 이거는 좀 적합한 예시가 아닌 것 같다. 다른 예시로 한번 볼게요. 5호로 나왔으니까. 2번에서는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잘 봐봐.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요 겪다라는 말은 동사고요 여러분이라는 말은 주어죠. 그렇죠? 그러면 겪다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지금 현재.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으로 써야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이때는 것이 what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what이니까 what을 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한글 구문을 써봤을 때 여러분이 주어 나왔고 겪다라는 동사만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what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에서 우리가 이 what을 이용한 영작을 할 때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한글 구문을 써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는가 아니면은 목적어나 주어가 빠져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what을 써야 할지 that을 써야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what이나 that은 그래요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랑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구별이 좀 이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해석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명사로 쓰이죠. 그렇죠? 투부정사 동명사랑 what that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냐 절이냐의 차이예요. 구냐 절이냐. 그렇죠? 그 차이밖에 없고 설령 보통 우리가 구에서는 보통 주어 동사 형태로 잘 쓰지는 않죠. 목적어 동사 형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o make them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것들을 만드는 것.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목적어고 make는 동사니까 보통은 동사 목적어 구조로 많이 나오지 주어 동사 구조로서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를 써야 될지 절을 써야 될지 알 수 있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지난번까지 배우셨다시피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일단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what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불완전한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요 보통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형태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쓰셨던 to make them만 이렇게 있다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동사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서 주어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일하니까 의미상 주어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하니까 의미상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있는 뭐 주어 또는 목적어랑 똑같아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what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투부정사랑은 좀 다르다. 여러분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문장을 보셨을 때 주어 동사만 나와 있다. 한글 공부하면서 그랬더니 또는 동사 목적어 또는 동사 보어만 나와 있다. 그렇다면은 아 what을 써야겠구나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혹시 책에서 나온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뭐 설명은요.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여러분이 어법 시간에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아래 있는 내용 뭐 답이 보이는 close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 와세 자리가 맞는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주목보 자리 얘기하는 거죠. 주목보 자리. 그렇죠? 자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 이건 뭐 어법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와시 이끄는 절은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한다. 뭐 방금 전에 한 얘기의 연장선이고요. 세 번째, 이끌고 있는 절이 와스를 제외하면 불완전한 구조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되셨죠? 그래서 이미 설명은 다 한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거. 26번 보겠습니다. 가주어 주어. 자, 뭐 세상스럽게 여러분이 가주어 주어에 대한 개념을 뭐 모를 거라고 뭐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주어 주어를 이제 영작할 때 이제 언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가주어 주어 같은 경우는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주어 주어를 안 쓰고 싶어 그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주어 주어를 안 쓰고 그냥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쓴다 해서 어법상 틀린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는 제가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또는 대절 이 두 가지가 진주어 자리에 온다고 보통 이제 배우는데요. 사실은 진주어 자리에는요 문법적으로 모든 명사구나 명사절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절, 뭐 왓절, 웨더절, 뭐 또 뭐가 있을까? 간접 의문문 다 가능합니다. 다 진주어로 쓰는 게 가능해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습니까? 투부정사나 대절을 쓰는 게 좀 일반적이죠. 보통은. 됐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는 되게 쉽지만 영작에서는 주어가 긴 거를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는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한 단계씩 가볼게요. 주어가 너무 길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 무엇입니까? 주어가 투부정사 또는 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요. 주어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주어 자리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은는이 거쳐서. 그럼 뭐뭐 하는 것은이라는 해석이 있으면서 길어. 그러면은 아 가주어 진주어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가주어 진주어의 어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작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한글을 봤을 때 일단 뭐뭐 하는 것은 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서 그 부분이 길게 나와 있다면 아 가주어 진주어를 여러분이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으로 지금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봐봐요. 1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 나왔네. 뭐뭐 하는 것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만큼이 지금 주어로 나와있고 뭐뭐 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엄청 길죠?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중요하다라고 되게 짧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건데요. 여러분의 이제 좀 풍성한 영작 실력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좀 그럴듯한 표현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가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는 게 주어가 기니까 영어는 앞이 긴 게 꼴보기 싫으니까 뒤로 보내고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보어라는 이런 문장 구조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동사랑 보어는 요 정도인데 주어가 막 한 이렇게 세 줄로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게 맞겠죠. 주어만 겁나 기니까. 주어만 겁나 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주어가 이만큼 나왔는데 보어도 한 이만큼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를 쓰느냐? 아니요. 이때는 잘 안 씁니다. 왜? 어차피 얘를 뒤로 보내고 있을 써도 지금 보어 자체가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가주어 진주어를 쓰면은 해석이 헷갈려져요. 오히려 헷갈려져.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이제 영작적인 측면에서 쓰는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주어만 길 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길 때 뒤로 보낸다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원래 이제 구체적으로는요. 주어만 유난히 길게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짧을 때. 그때 원래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어만 유난히 길잖아요. 주어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들이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은 자, 여기까지 나왔어. 뭐 하는 것은 주어 나왔어. 근데 당연하다는 되게 짧잖아요. 주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주어가 길다고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주어만 겁나 길 때 보통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 이거는 뭐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알아두면은 잘난 척 할 수 있는 정도, 뭐 써먹기 좋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중요한 설명은 다 했으니까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진주어의 의미가 뭐뭐가 뭐뭐하는 것임을 파악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뭐하는 것은 이라는 말 그리고 길어야 된다는 말 뭐 사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주어 플러스 수로 부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진주어 부분을 투부정사 형태로 배열한다. 지금 여기서는 제목이 이제 투부정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진주어를 다 투부정사로만 쓰는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보통 투동사 원형을 쓰고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나오는 게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모음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온다면 그때는 보통 대세로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만약에 동사 목적어의 의미만 나와 있다면 투부정사로 써주는 게 좋고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온다면은 대세로 써주는 거고 동사 목적어만 나온다면 투로 써줘. 됐어요? 연작할 때 해석은 똑같잖아요. 뭐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부정사의 동작을 행하는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of의 목적격을 붙여준다. 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선생님,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로 해석되고 여기 동사로 해석되고 여기 목적어로 해석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대수로 쓰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대수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학교에서 영작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제가 대절로 써야 돼요? 아니면 초보정사로 써야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건을 줘요. 조건을 줍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조건을 안 준다면요. 둘 다 정답 처리가 되고요. 보통은 조건을 줍니다. 힌트 단어에 to 이렇게 to 하나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전치사 for 하나만 써놔도 되잖아. 그러면은 뭐 의미상의 그 투부정사를 써야 될지 대절을 써야 될지가 그 조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영작을 할 때 조건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한 파트 더 가볼게요. 다음 27번. 아우 큰일 났네. 올게 왔네. 자, 여기는 별표 무한대. 별표 무한대. 자, 여러분 그 중학교에서 잘 나오는 서술형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에서 잘 나오는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사실 학교 시험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은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중학교에서 서술형을 잘 안 내고 있어요. 그죠? 아, 내는 학교들도 있겠죠, 당연히. 내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서술형을 잘 안 내고 올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장성중은 서술형을 냈던 것 같은데요. 다른 학교들에서 서술형 냈던 건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혹시 오마에서 냈었니? 아, 냈었어요? 최근에도 냈었어요? 아, 최근에 아니고 작년에? 그래?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벙어리들이야? 뭐 수화로 할까 한다고 앞으로? 뭐 수화로 수업해? 이씨 말도 안 돼 자식들아. 아무튼간 근데 아무튼간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 사례를 말해줄게요. 현재 고1 학생들 있잖아요. 이 고1 학생들이 이번 최근 1학기 시험에서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왜 고통을 받았냐면요. 얘네가 중3 때부터 이제 그 고1 애들 입장에서는 중3 때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서술형을 이제 경험을 안 해본 거야. 중2 때는 해봤겠지. 근데 중2 때 서술형이 어려워야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난이도도 이제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좀 어려운 서술형을 안 경험해본 거야. 근데 일단 고등학교에서 올객관식 내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뭐 일산동고라든가 뭐 몇몇 학교들은 올객관식을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서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대진고간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되게 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진고 1학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대진고는 영장 문제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기존에. 근데 이번 1학기 때 서술형 6문제 중에 5문제가 영장이 나왔어요. 5문제가. 다 5점, 6점짜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 본 거를 시험지를 내가 이제 한번 받아서 봤었는데 영작을 제대로 한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거에서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평상시에 영작 실력을 착실하게 쌓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점수를 잘 받아갖고 1, 2등급을 받았고요. 평상시에 이제 영작 실력이 잘 영작 그 실력을 잘 쌓아놓지 못했다면 당연히 어딘가에서 실수가 되든 아예 틀리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대진은 근데 이제 부분 점수를 잘 주는 학교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틀리진 않았을 거고 점수가 좀 깎여서 등급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서술형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못한 좀 약간 불운의 세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당장 반년 뒤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죠? 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서술형을 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영작에 대한 실력이 좀 보완되지 않는다면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더비경고 하려다 말고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가? 자, 이거를 제가 좀 필기를 할까요?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영작 부문이 있어요. 이건 학교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학교. 모든 학교에 포함됩니다. 모든 학교. 어느 학교. 아니, 일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국이라고 말해요. 전국. 전국 어느 학교에서든지 간에 이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영작 부문이 있어요. 영작 부문. 그러니까 영작을요. 아무거나 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거는 제가 독해 시간에도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제문에 해당되거나 특정한 어떤 좀 중요한 구문이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둘 다 섞여 있으면은 웬만하면 서술형은 나오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그 중요한 구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그냥 몇 개 써드릴게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더비주동 더비주문 즉 더비격급의 더비격급입니다. 요거예요. 참고로 이거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더비교급의 더비교급은요, 애즈의 주어동사, 주어동사로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역고 1학년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지문에서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왔었어요. 한 지문에서. 근데 걔가 또 하필이면 주제문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야, 이거 웬만하면 서술형 나온다. 이거 무조건 연습해야 된다. 최소 10번은 연습해라.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비격급 더비격급은 as의 주어동사로 바꿔 나올 수도 있다. 알겠지? 이거 시험 나올 수 있다. 너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시험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나왔는가 직접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주역고 1학년 주역고 1학년 2학년
뭐 이런 거.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맨 마지막 문제. 자, 요거거든요. 요거. 요 지문인데 여기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자, 다음 빈칸을 이제 조건을 사용해서 영작해라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여기 빈칸 뚫려 있죠. 요 빈칸에 힌트 하나를 보시면 여기 as 보이세요? 여기가 원래 더비교폭 자리였어요. 여기가. 여기 as 보이죠? more 보이죠?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써라? 이 버전으로 바꿔 써라 하고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 고1 시험에서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비교폭 더비교폭 정말 잘 나오는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정말 잘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단 뭐 종류 그냥 생각난 대로 써줄게요. 예, 감옥적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지금 파트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종류만 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치공입니다. 요 정도만 쓸게요. 요 정도만.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이 있어요. 훨씬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주역고 1학년을 내신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역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시험지는요. 주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였거든요. 기말고사에서 서술형이 나온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친구가 시험지를 좀 보내준 게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요거거든요. 요 마지막 서술형인데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시험형이랑 똑같죠? 빈칸 영작해라 이거예요. 조건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빈칸에 앞에 뭐가 나왔는지 보세요. never 보여요? 이거 뭐야? 부정어 도치잖아요. 됐어?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근데 학생들이요 겁나 많이 틀려왔어요. 아니 바로 앞에 never 있잖아. 그럼 당연히 도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도치를 안 시켰어요 애들이. 지금 이 답을 쓴 친구도 아마 도치 안 시켰을걸요? 여기 봐봐. 여기 보여? we should라고 쓴 거 보여요? we should라고 썼죠. 원래 어떻게 써야 돼? should 위로 가야 돼. 틀렸잖아. 많이 틀린 거.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뭐가? 영작으로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작으로 잘 나온다. 아시겠죠? 감옥적어나 가정법 같은 경우도 이제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준으로는요. 얘네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1번과 4번이요. 주역고는 한 번씩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 알겠죠? 그만큼 서술형에서 중요한 녀석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서도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참고로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요. 이번 대진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영작에 what they made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대진고를 하진 않았어가지고 어쨌든 what 어쩌고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으로는 엄청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어법 문제로 매력적인 거지 서술형으로 매력적인 건 아니거든. 서술형으로 매력적인 건 유무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각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 부분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해볼게요.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국의 화폐입니다. 조금 자세히 쓸게요.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그래서 제가 흔히 더비주동, 더비주동 이렇게 많이 부르죠. 더비주동, 더비주동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이제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장인데, 자, 이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고등부에서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했죠. 얘가 왜 잘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잘 나오냐면요, 어순이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쓰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비교급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의 비교급 자리에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가볼게요. 형용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보어나 수식어의 역할을 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부사라는 거는 역시나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거 아래다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한 개만 쓸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비교급이 형용사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형용사. 형용사이면서 동시에 보어라고 쳐보자. 보어. 보어. 자, 그러면은 뒤에 여기에 이미 보어가 나왔으니까 뒤에 보어를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중복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어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보어를 앞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또 쓰면 안 된다는 게 주의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어가 나오는 문장의 형식은 뭐랑 뭐가 있죠? 두 개. 이 형식 그리고 오 형식이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에 보어가 앞에 끌려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나오거나.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형식이죠.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어. 오 형식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똑같이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수식어가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수식어가 나왔다는 거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명사는 결국에는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명사가 만약에 주어예요. 그럼 뒤에 어떻게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어요? 됐어? 자, 근데 만약에 이 명사가 목적어 또는 보어로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퍼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퍼즐 맞춘다. 여기까지 봤을 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이 명사가 주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동사 목적어 나온다.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가 목적어나 보어니까 뒤에는 또 당연히 나머지인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를 합치면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퍼즐 맞추는 느낌이라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부사의 경우로 가겠습니다. 부사.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어로밖에 안 쓰이죠. 근데 부사가 수식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고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는 문장을 꾸며주기도 하는데,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더비교급, 더비교급에서 부사가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뺄게요. 그럼 얘가 수식해주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거나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요, 동사를 그러면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동사는 유일하게 앞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명사는 앞으로 아까 끌려갔죠. 아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이 명사가 목적어라면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원래 목적어 자리는 여기일 거 아니야. 뒷부분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나갔다는 겁니다. 얘가 수식해주니까. 그러면은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때 동사도 앞으로 끌려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사는 안 끌려가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사가 만약에 동사를 수식한다면 그냥 원래 어순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얘가 얘를 수식한다 하더라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부사가 만약에 형용사를 꾸며줘. 그러면 이 형용사는 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결국엔 얘도 또 보어나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썼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럼 이 형용사가 보어라면 또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거나 할 테고, 뭐 형용사가 수식어라면 또 뭐 뒤에 명사 나올 테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되셨죠? 자, 만약에 부사가 부사를 수식한다. 또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 부사는 또 누군가를 수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얘가 동사를 수식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면 뭐 또 똑같이 되는 거고. 부사가 또 부사를 수식한다면 또 이제 연결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짜임새가 전부 다 퍼즐 맞추는 느낌이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영작을 할 때 어순에 있어서 상당히 헷갈려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요 마치 공식처럼 내가 써줬었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주고 외우게 시켰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더군다나 우리 알반에서는요 더더욱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치? 그거를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면은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형용사가 하는 역할, 부사가 하는 역할이라는 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역할만 아셔도 여러분께서 퍼즐 맞춘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동사를 수식할 때 동사는 앞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끌려 나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이것만 아시면은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껌입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한번 보시자면 여기에서는 기본 어순으로 먼저 배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죠. 자, 기본 어순으로 배열한다고 하면요, they are more likely to take ac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들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서 more likely 있죠, likely. 이 likely가 보어예요, 보어. 형용사입니다.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앞에다가 덜을 붙여준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형용사가 뭐라고 다시 한번? 보어라고 했죠, 보어.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되셨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아, 요 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영작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참고로 한번 볼게요. 이건 독해에서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 동사자리 있잖아요. 요 동사자리, 이 동사자리에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그 얘기야. 끝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 하나 볼게요. 요거. 요거.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더비교급의 더비교급은, 더비교급은 뭐로 바꿀 수 있다? as의 주어동사, 주어동사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 했었죠? 아까 주역부에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요,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는 나와 있네요. 아래에는 나와 있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어순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원래 어순으로 바꿔주면 돼.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as를 써주고요. as를 써주고. 자, 주어에 해당하는 게 또 library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죠. 그럼 quiet이 뭐가 됩니까? 보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주어에 해당하는 the library, 그 다음에 동사 이제 썼습니다. 보어에 해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more quiet죠. 그렇죠? 그럼 more quiet 그대로 써주면 돼요. 선생님 여기 더 안 붙이나요? 더 안 붙입니다. 이거는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라는 구문이니까 덜을 붙여준 거지 원래는 우리가 형용사 앞에 덜을 안 붙이죠. 그렇죠?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때 말고는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뒷부분도 똑같이 주어, 동사, 어순으로 봐야 됩니다. 보시면 the students가 주어고 are가 동사입니다. 여기 more focused가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갑니다. 주어, the students, 그 다음에 동사 are 쓰고요. 그 다음에 more focused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돼? as의 원래 어순으로 간다. 단 더는 뺀다. 이게 다야. 별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 선생님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왜 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거는요 질문이 거꾸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얘를 여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조라는 거야. 얘가 원조. 얘가 원조고 여기에서의 as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 할수록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수록. 됐어?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수록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한다. 됐어요? 원래 얘가 원조야. 얘가 원조. 됐어? 여기에서 원래 as를 날리고 비교급을 앞으로 보내면서 더를 써준 거고 비교급을 앞으로 보내면서 더를 써준 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에서는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둘 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중학교 때 만약에 더비주동 더비주동이 시험에 나온다면요 지금과 같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 쓰는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시험지는 어땠었죠? 바꿔 쓰는 문제였나? 아니잖아. 그냥 핑크 빵 뚫어놓고 조건 단어 주고 네가 알아서 영작해 이렇게 시험에 나왔지. 그렇지? 근데 애들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뭐다? 그 학생들은요 내신 내릴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 그때.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려왔어. 왜 많이 틀렸는가? 애들이 더비급급 더비급급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얘만 연습을 한 거야. 얘만 연습을 하고 얘를 연습을 안 한 거야. 사실 별거 아니잖아. 바꾸는 거 별거 아니지. 근데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저런 다 틀려버린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빈칸 주고 영작해라.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조건이 중요하다. 조건이 중요하다. 됐어요? 거기에서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쓴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 틀려왔습니다. 부분 점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왜? 조건에 나와있는 아까 as라는 조건 내가 보여줬었죠. 근데 그 as를 쓸 데가 없는 거야. 애즈를 쓸 데가 없잖아. 이 버전으로 쓰면 애즈를 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애즈를 못 본 애들은 그냥 이 버전으로 써서 애즈를 안 써서 아예 감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애즈를 본 친구들은 얘를 어디다 써야 되지 하다가 막 이제 어거지로 막 말도 안 되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틀리게 된 거고요. 둘 다 부분 점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 문제가 5점짜리인가 그랬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5점이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참고로 말하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주역고가. 그래서 그 88점 받은 친구가 3등급 나왔었어요. 88점 받은 친구가. 근데 1등급 받은 친구가 97점인가? 97점인가 96점인가가 1등급 컷이었거든요. 제 기억 97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97에 88이면요 기껏해야 10점도 차이가 안 나잖아. 9점 차이잖아요. 근데 9점 차이인데 등급은 2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1등급과 3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점수로 따지면 어때요? 9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몇 점짜리? 5점짜리 문제였다고. 5점짜리. 그럼 얘가 이거를 맞췄으면은 그냥 바로 2등급으로 뛴 거였어. 근데 그 as로 바꾸는 요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5점 날라가고 등급이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뭐 설명을 이제 다 드렸고 지금 잠깐만 지금 몇 파트 했더라? 우리 아까 25부터 했었죠? 한 파트만 더 하면 되겠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28부 보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네요. 자 요분도 뭐 사실 어법 쪽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거지 뭐 영작에서 뭐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얘도 영작을 기준으로 할게요. 영작을 기준으로. 일단은 구조를 먼저 보자면 구조. 명사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고 이거죠. 이 구조죠. 여기만 해석해볼게요. 여기만 해석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끝나죠. 됐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잖아. 이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된다? 생략이 가능하지. 됐어요? 요 특성, 요 특성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영작하는 거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야.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작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한글을 보고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여 있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구나 라고 너네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부수적인 경우인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초보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얘가 은의상의 주어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뭐뭐 하는 명사. 어? 똑같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구분법은 없습니다. 구분법은 없어요. 얘나 얘나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영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조건을 준다고. 학교에서 시험 낼 때는 조건을 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내용은 생략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러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확인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리인지 확인한다라는 내용보다는요 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해요? 얘는 주목구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얘가 뭐뭐하는 명사를 이렇게 쓰인다면 목적어고 얘가 뭐뭐하는 명사가 이렇게 해석된다면 주어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이 명사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이 녀석의 위치가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명사 뒤에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뭐 좀 새삼스럽게도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후, 훔, 미치, 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부분은 뭐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more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의 위치는 크게 세 가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좀 보자면 지금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주어, 관계대명사절,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이거 말하는 겁니다. 1번 케이스는 두 번째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대명사 즉 이 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이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 관계대명사 즉 보어로 쓰이는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위치가 중요한 거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각각 주목구 얘는 주어로 쓰이는 거, 목적으로 쓰이는 거, 보어로 쓰이는 거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요 영작에서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오는데요. 좀 차이점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중3이니까 중3 지금 현재 배우는 수학이 뭐죠? 뭐 피타고라스 이런 거 배우나? 지금 시즌이면 아니야? 아직 아닌가? 피타고라스 아니냐? 삼각함수 배워요? 그래? 삼각함수는 외교부로 고2땐가 배웠던 걸로 기억해갖고 아무튼가 삼각비가 지금 배우는구나 기말 2학기 기말고사 시즌 아니었어? 제가 좀 옛날 사람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제 수학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 배운다고 치면은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 근의 공식이 됐든 뭐가 됐든 막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야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겁나 중요해. 아, 이렇게 배우진 않잖아. 그건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녀석들이죠. 이제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1차 방정식에 엄청나게 힘을 주지도 않겠죠. 메인은 2차 방정식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더비교급, 더비교급은요 약간 메인, 얘가 2차 방정식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나왔던 관계대명사 와시라든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라든가 이런 애들은 영작에서 약간 더하기 빼기 느낌으로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나와. 자주 나오는데 얘가 메인은 아니라고요. 메인은 아니라고. 됐어? 그런 형태로서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메인은 아닌데 학생들이 자주 틀립니다. 자주 실수해요. 여러분도 계산 실수할 때 많잖아. 똑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일단 자주 등장하긴 한다. 메인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총 4개의 파트를 했었는데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여러분이 이제 가장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봤었던 27에 있던 더비주동, 더비주동.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숙제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약 30분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이제 집중력을 좀 받아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8쪽부터 여기가 몇 쪽이냐? 적격 관계되면 75쪽? 75쪽까지네요. 그래서 랭크 25부터 28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글 공문분석. 오늘 한글 공문분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더 잘 느끼셔야 될 겁니다. 제가 what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 얘기할 때 항상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해석되니까 목적어가 없다는 걸 우리가 한글에서 확인을 해야만 영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공문분석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작하시고 뭐 문제 풀 거 푸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질문 체크랑 채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부분 랭크 5까지 했었죠, 지난번에. 자, 그러면 잠깐만요. 26쪽부터 할 텐데 분석 파트고 주격 관계 대명사 시제 8까지 하면 되겠다. 네, 31쪽까지 26에서 31까지 랭크 6번에서 8번까지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하고요. 여기는 추가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내용까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남은 30분 동안 이제 할 거는 제가 좀 체크해다 써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숙제 부분 질의응답이 됩니다. 자, 숙제 질의응답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죠. 28에서 27쪽, 그 다음에 22에서 25쪽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만약에 저한테 질문할 게 없다 한다면은 오늘 숙제 부분 미리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요 부분에서도 여러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21에서 24였으니까 채점은 다 하셨죠? 숙제 부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돌면서 질문 받아볼게요. 있으십니까? 태민이 있어요? 네. 잠시만요. 어디 유기농으로? 아,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요 위치에 있나요, 그러면? 사이에? 얘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태그 PP 같은 경우가 보통 사이에 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DPP도 그래요. 보통 DPP도 보통 그 문사가, 아니 부사가 사이에 끼는데 어떤 부사가 주로 사이에 끼냐면 LY로 끝나는 LY로 끝나는 문서가 보통 태그 LYPP, DLYPP 이런 거 같아요. 그 정도만 알아요. 이건 뭐냐, 이건 진짜. 황대기냐? 이건 뭐 사실 등수동으로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자들은 훨씬 더 많이 이해하는 경험이 있어. 어떤 사람의 말과 메시지를. 근데 어떤 말과 메시지는 그 사람이 전달하고
전달하려는 걸 의도한 거겠죠. 전달하려고 의도한 메시지 이렇게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앞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mean-to랑 mean-on. 그러니까 mean-to는요, intend-to예요. ing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ing가 나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듯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try 시도하다잖아. 그래서 ing 시도하라고 이걸 후회하다잖아. 이거 후회하다고 되는 거고 start 멈추다니까 멈추다 나오고 의미하다니까 의미하다. 그러니까 ing가 목적으로 나올 때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아, 네, 이거는 아마 범어하기 위해서 의미로 투부정사 in order to so 해줬죠. 범어하기 위해서. 또 질문 있는 거 없습니까? 한성? 응. 간단합니다. 뒤에 절이 있습니다. 동격을 나타내는 impression, impression과 동격을 나타내는 그 절이 나왔으니까 오브는 당연히 쓰겠죠. 만약에 오브를 쓸 거면은 him, being 이렇게 써야겠지. 됐어? him은 의미상의 주어, being은 동명사의 주어, 아, 전치사의 주어. 됐어? 또? 또 질문 있는 분? 아 잠깐만.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행위는 질문 없어요? 어떤 것 중에서? 두 분이 다 킬부들이네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민이는? 시제를 자유로이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동사에서 활용된 게 준동사란 말이에요. 준동사. 준동사 알고 있어요? 준동사가 뭐냐? 쉽게 말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 있죠. 얘네를 묶어서 준동사로. 준이 뭐냐면 비슷하다는 뜻이고 그 동사랑 비슷한 뜻이고 동사와 비슷한 녀석들 근데 얘네들은 시대를 저희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일단 차이점이고 지금 근본적인 게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이 브로킹이라는 게 명칭이 현재 분사잖아요.
브로킹이 아니고 브레이킹이 어, 현재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 현재 시제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부터 좀 말해요. 현재 시제에서 쓴 게 아니에요. 과거 분사가 그러면 과거 시제에서 쓴 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 그러면 우리가 과거 진행형을 쓸 때는 was ing, were ing 이렇게 쓰는데 근데 그건 과거다. 그러니까 시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ing가 PP라는 형태는 시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름이야, 이름. 알겠지? 일단 그걸 먼저 알아야겠지? 그러면 ing형이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시제와 똑같다를 의미야. 똑같다. 얘가 과거잖아. 근데 얘를 내가 과거형으로 쓸 수 있을까? 브로크에다가 ing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ing를 쓸 때는 항상 동사 원형에다 ing를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브로크에다가 ing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 형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 우리가 was라는 거에다가 ing 써서 was이라고 써요. 아니잖아. 동사 원형은 be에다가 해서 being이라고 써요. 항상 ing나 pp형은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갖고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ing가 나오면 pp가 나오긴 했어. 그런 거다. 이 주절에 있는 동사로 시제가 똑같다라는 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좀 다른 쉬운 예시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since that he 의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게 되겠지. 의사인 것 같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느냐. The sense could be a doctor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잘 봐봐. 여기 현재지? 여기 현재지? 여기 현재지? 얘는 시제가 뭐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 현재가 되는 거거든. 됐어? 근데 생하면 여기 써볼게. 여기는 만약에 이지가 아니라 워즈 한번 써볼게요. 워즈 한번 써볼게. 워즈 쓰면 과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투비 쓰면 어떻게 될까? 현재 현재가 되겠죠. 근데 난 여기 과거를 써야 돼. 얘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하느냐? while 시제를 이용하는 거야. while 시제 어떻게 쓰느냐? to while라는 건 have pp를 말한 거거든. 그래서 have에다가 pp가 뭐야? 비는 되는 거지. 그럼 to have been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과거가 되는 거야. 얘보다 먼저가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얘보다 먼저. 현재보다 먼저니까 과거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과거지? 여기 과거지? 시제가 똑같네? 그냥 아닌지 써도. 만약에 여기가 head broken이라고 봤어. head broken. 그럼 대과거지. 그럼 얘가 얘보다 먼저 일어났지. 그때는 그럼 우리가 breaking이 아니라 having broken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while have pp 위에서 having broken 이해됐어? 또 질문 있어? 아, 이 다음 페이지 잠깐만. 저 물음표 썼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는 근데 고쳐진 게 없는데 이거? 그럼 이제 알아요? 뭔지? 해설 봤으니까? 아니, 그럼 안 되지. 해설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봤어. 이해가 됐으면은 암기가 돼야지. 뭐가 틀렸는데, 여기서? 아, 이거 모르는 의미가 없지.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거 넘어가면 의미가 없지. 이거를 한번 다시 해봐. 그럼 이거 다시 하고, 다시 해보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보고, 시간 충분하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고 그리고 또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또 해설치를 봐봐.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잠시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얘를
부사어잖아요. Last Saturday 부사고 From the internet 다 부사잖아요. 부사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건 좀 어색해. 이거 좀 지워주세요. 네. 처음 구성 자체가 잘못돼. 이거는요. 지금 위로 있다 얼굴 있는 표현 데이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주어로 봐야죠. 여기를. 아니, 덩어리를. 그러면은 덩어리가 주어니까 what you ordered 얘가 빠지고 what you ordered 마치거든 그럼 인터넷에서 지난 토요일에 너가 주문한 것이 며칠 되고 가자고 아, 이게 더 나아 그죠? 명사를 접속 써야지. 근데 동격대 또 명사를 접속 써요. 어쨌든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동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 명사랑 이 명사랑 똑같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고 말했고 신들의 왕이라고 했어요. 둘이 똑같은 사람이잖아.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 이게 동격이라는 개념이다. 근데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고 했었지만 명사와 명사 둘다 똑같아. 명사와 명사 정의가 비슷했죠. 어쨌든 둘 다 명사니까. 그러니까 동격 접속사도 명사를 이용한 명사. 이해했어요? 하는 버스 예를 들죠. 다른 나라 국가들과 이런 국가들과. 근데 이거 좀 어색해가지고 해석이잖아요. 일단 틀렸네요 법적으로.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틀린 것을 찾다 고치시면 돼요. 문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죠. 그렇지. 그들이 바다로만 접근할 수 있는 나라니까 접근하다가 돼야 돼. 이 어프로치도 아니라 그냥 어프로치가 돼야 되지. 그래, 어프로치에 대한 목적어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렇죠? 비만 빼면 안 되지. 부동사 뒤에 이 있을 거야. 패시브로 몸에 요리
그 그냥 평상시에 체온제면 37.2도 나오거든요. 평소에. 아, 평, 그 평소 근데요. 제 평소 체온 37.2도 나오고 뜨거운 사람입니다. 어우 근데 어우씨 혜인이랑 지금 어? 자연이랑 다 안 더우나? 어우씨 내가 보는 내가 뭐 보는 내가 어? 오. 동명사가 하나인데 A and B는 복수치유지.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좀 더 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단 A는 기본적으로 복수치유고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근데 A and B가 단수치로 되는 경우도 있어. 이건 좀 특이한 경우지. 단수치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하나를 의미할 때가 있고 하나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하나를 의미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이프만인데 싱어송라이터라는 말 들어보세요. 싱어송라이터 가수이자 작곡가.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유라고 생각해봐. 아이유가 싱어송라이터잖아. 지가 노래도 하고 지가 작곡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아이유라는 가수 한 명 따로 아이유라는 작곡가 한 명 따로 이거야. 그 사람이 두 개를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a singer and songwriter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로 취급이 되는 거야. 가수이자 작곡가. 됐어? 그럴 땐 단수 취급이 된다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할 때는 당연히 복수 취급이 되는 거지. 됐어? 어, 그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어, 하나로 뒤면은, 그치, 너가 말한 대로 이제 별개가 되는 거고, 하나로 취급되면 단수 취급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 됐어요? 얘는 문제 없고. 어, 여러분 그러면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일찍 끝내니까 딱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저희 뭐 페널티 써야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뭐 듣기 뭐 채점이 됐거나 이러신 분들은